네, 경기도 북부 소방재난본부는 대규모 재난사고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서 파주시 대형 아울렛에서 지난달 31일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벌였습니다. 훈련에는 경기도와 경기도 북부 소방재난본부, 파주소방서와 파주시청 등 24개 기관과 단체 431명, 장비 75대가 동원됐습니다. 훈련은 대형 아울렛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 중 화재로 인해 다수의 인명, 재산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서 단계별 대처 방법을 숙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. 훈련 과정에서 도민들이 직접 훈련에 참여하기도 하고 체험 부스에서 심폐소생술과 어린이 소방호스 굴리기, 방화복 체험 등 재난 대응 요령을 체험했습니다.